조성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석규님 혹시 어딘지 어디세요? 출차했어요. 출차했다고요? 네. 10시 40분 입차 아니에요? 그 조기 입차라고 그 너무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 회사마다 두 명씩 조기 입차거든요. 그래서 출차. 몇 시 입차하는데요, 그럼? 조기 입차는 9시 반이에요. 헐. 하긴 오늘 조기 입차를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조기 입차가 실행돼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는 다 같이 10시 반 입차인 줄 알았잖아요. 어제 카톡방에 조기 입차 올라왔길래. 아, 그랬나요? 네, 말씀 따로 안 드린 거예요. 괜히 캠프 괜히 갔다 왔잖아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근데 조기 입차 해서 빨리 나오는 건 좋은데 안 좋은 건 이제 팔당이 늦게 들어오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네. 석규님 라우트도 엘베가 잘 없다고 들었어요. 다 계단이라고. 어제 농인님 노선은 이제 단독주택 1, 2층짜리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오피스텔 3, 4층짜리. 아, 극혐이네요 진짜. 이게 오늘 220가구. 220가구? 네. 엄청 많네요. 저희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후친부터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후친하시던 분들은 다 배송이 빠르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부상자여서 저는 되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부상을 당하셨나요? 배송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계단에서 이제 접질렸었거든요. 근데 접질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병원에 가니까 뼈가 살짝 금이 가고 뼈 조각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아, 지금은 다 나은 거고요? 지금은 수술은 했는데 재발 가능성은 없어가지고. 무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건 해야죠. 아니, 근데 이런 지금 계속 계단 타는 라우트 해도 되는 거예요? 쿠팡할 때도 이런 노선을 계속 받아와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까지는 힘들진 않아요. 저희도 아파트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때 한 5층인데 한 6개, 7개 시키셨을 때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웅이님 노선 가보셔가지고 아마 저희 노선은 그나마 괜찮으실 거예요. 아, 일단 골목을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뭐 더 좋은 것 같진 않는데요? 이게 괜찮은 노선이죠. 잘 빠져요, 빠지는 것도. 다른 분들은 엘베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한다는데 네. 그런 노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고는 싶죠. 이제 여자친구한테 제일 미안하니까. 아, 여자친구분이랑은 어쩌다가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자친구분도 쿠친? 아니요. 아니. 배송에 배짜도 올랐던 사람인데 네. 제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하니까 막 11시를 끊어더라고요.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 그래서 아직 적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여자친구한테 이제 내가 이 정도 맞춰줄게. 같이 하자. 내가 밥 같은 거 다 사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넘어오게 됐어요. 오늘 몇 개 받으셨나요? 오늘 370개 정도 받았어요. 그러시면은 월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 수입은 세금 떼고 한 650? 다 떼고. 뭐 차일보 이런 거 다 떼고. 다 떼고 하면 기름값 떼고. 500, 한 230? 500, 230?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살이요. 와, 25에 500. 네. 진짜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많이 버는 거죠.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않나요? 부러워는 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은 이제 딱히 말은 안 하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그죠? 네, 도전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 캠프의 팀원들 말로는. 네. 여자친구분들한테 엄청 잘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제가요? 석규님이 네. 되게 잘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잘해줘요. 아무래도 힘든 일이다 보니까. 아, 진짜로 잘해줘요? 네, 뭘 잘해주나요? 일단 높은 층에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무거운 거 있으면 다 자기가 가려고 해요. 그게 전부? 네. 밥 잘 챙겨줘요. 아, 밥까지. 어쩌다가 같이 하시게 되신 거예요? 초반에는 저도 그냥 다른 일 하려고 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하게 됐어요. 동갑이신가요? 네, 동갑이에요. 만나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 이제 거의... 304일이요. 304일? 네.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석규님이 같이 하자 했을 때 막 하기 싫다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아무래도 택배업이 쉬운 건 아니니까 몸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급 드라마도 만나는 상황이 좀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어서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일이 적응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괜찮아요? 네, 지금은 또 여기에 또 적응이 되니까 되게 할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좋아해서 전주로 뛰어갔어요. 전주 사세요? 네. 거기 비빔밥? 네, 전주 비빔밥.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인가? 비빔밥 이렇게 하면? 비빔밥이 유명하긴 네. 하죠. 네. 학생 때 알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 이렇게 찾다가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해서 그냥 전주로 뛰어간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네. 전주로 뛰어갔을 때 어떠셨나요? 부담스러우셨죠?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석규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갑자기. 아, 갑자기? 네. 또 흔쾌히 승낙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고 또 성격도 서로 알다 보니까 그냥 흔쾌히 승낙했죠. 여기에 되게 무서운 분이셨네요? 음악을 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아, 높은 활동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아는 척해서. 아는 척 안 할게요. 지금 저 때문에 배송이 느려지고 그런 거 좀 있죠?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기차를 해도 할당이 늦게 들어오면은 이게 30분까지 이제 적재를 하고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싫다 보니까. 아, 그 조기차가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뭐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지금 갑자기 정적이 흘러가지고. 네.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럼 말이 없을 텐데 저희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볼게요. 네. 저도 뭐 말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두 분 결혼하실 건가요? 네. 아, 진짜로? 네, 전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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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투자한 만큼. 네. 아, 뭘 투자하셨는데요? 인생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 받아갈 건 받아가야죠. 죽기 전까지.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는데 지금 뭐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식사는 하셨나요? 저희는 아침은 안 먹어요. 아침은 안 먹고? 네, 아침에 이제 그 시간에 한숨 더 자자는 마인드여서 일하다가 이제 2회전 들어갈 때 이제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서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두 분 다 25이시니까 지금 수입이 500이 넘으니까 네. 나이대에 비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으시겠어요? 네, 좋죠. 많이 오니까 네. 많이 사주시나요? 네, 많이 사줘요. 뭘 사줄 때 가장 좋은 거야? 아무래도 먹을 게 제일 먹을 게 하나 둘 셋 하면은 똑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스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떡볶이. 좀 늦은 거 같은데?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찾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둘 셋 블랙. 원래 여기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제 몸무게가 세 글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살이 빠지셨나요? 한 20kg 빠진 것 같아요. 집원만 타면 안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장갑을 안 끼고 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좀 끼고 하시지. 손이 많이 거칠어졌는 것 같은데요? 남자 거칠어야죠. 얼굴은 되게 안 거친데요? 네? 얼굴은 순하게 생겨야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죠. 반전 매력. 그렇죠. 석규님께서 네. 무거운 물건은 거의 안 준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편하게 일하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하는 거다 보니까. 부부나 네. 커플끼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많이 싸운다고들 하거든요. 두 분은 그런 거 없나요? 저희는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면 한 5시간은 싸우는 것 같아요. 계속 금방 풀려가지고 같이 일해야 되다 보니까. 뭘로 싸우나요? 뭐 배송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늦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싸우는 거. 석규님 막 아이씨 빨리 와 막 이러나요? 가끔 가다 그래요. 제가 농땡이 키우면은. 아, 농땡이도 키우시나요? 네. 힘드니까. 네, 막 계단도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천천히 내려갔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되게 편한 일만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가구 수가 많이 떴을 때. 이제 기프트 수나 물건은 별로 안 되는데 이제 가구 수가 많이 뜨면 조금 힘들죠. 석규님 없으니까 네. 석규님의 단점은 뭔가요? 일할 때 조금 너무 빨리빨리 하려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럼 장점은요? 장점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장점이죠. 뭐야? 잠깐만, 그러면은 네. 이제 25이 되신 건가요? 네. 토끼띠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저도 토끼띠거든요. 아. 저 11년생이에요, 11년생.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좋아도 하시는데 이제 좀 타지역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루에 한 전화 한 3, 4번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 4번이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실게요. 어머니, 아버지, 나 여기서 되게 성공할 겁니다. 대천에서 못했던 거 여기서 하면서 이제 성공해보려고요. 기대하세요. 네, 끝났어요. 짧게. 어? 지금 이거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 물인데? 이 정도면 안 무거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무거운 거예요? 이제 쌀이나 고양이 모래? 이런 게 좀 무겁죠.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죠, 솔직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석교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지금 석교님은 계속 차 타고 다니고 지금 네. 스리님은 계속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석교님은 좀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또 시간 때우기에는 걸어 다니는 게 아, 조금이라도 덜 배송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이제 석교 두 집 갈 때 저는 한 집 갔다 오고. 석교님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언젠가요? 잠잘 때. 조용하잖아요, 잠잘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스리님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언젠가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저희가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이제 좀 매달릴 때 귀여워야 돼. 애교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만.